안돼 캠페인을 벌써 터뜨렸기 때문에 거품이 다 빠졌어. 네, 이제 슬슬 저희가 중도 생각해놨거든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주랑 무엇인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뭐 샴푸요? 표정이나 좀 어떻게 하고? 네.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약간 어두워. 아, 이걸 못 숨겼나? 첫 번째 미션은, 기분 좋게 백세팀이 승리를 따내면서 언제 새벽 2시를 콩파팀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희가 광고 보기 전에 그런 걸 물어보셨죠? 김태형의 전류원. 각자의 집, 그것이 가능한가? 네.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기시면은 그것을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어, 그럼 우리가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수원회에서는 똑같은 원칙은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이야! 저희가 이기면 되니까, 이기면 되니까. 네. 아~ 우리한테 좋은 건데요? 어, 우리가 갑자기 좋은 건데요? 우리 원래 세형 몇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언제를 선택을 하셨고, 두 번째 미션을 이제 만나볼 텐데, 두 번째 미션이 그 화재의 어디서입니다. 이게 진짜야. 농업 정비센터. 어디서가 내가 속한 팀이 강해. 근데 캐리 형이 다른 건 다 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선 이겨요. 아~ 나는 꼭 보내. 그거만 믿고 오면 돼요, 형은. 어디서는 무조건 나는 거야. 서울 아웃. 야. 무조건 보내. 이번 경기는 윤놀이 2대 2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아. 자, 네, 원래 이렇게 팀워크 좋은 팀이라서 우리는 2대 2. 대표를 두 명씩 이제 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면 웨어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걸 캐리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걸을 캐리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캐리 형이. 내가 말해도 그래도 어이가 없다. 이미지가 좀 이상한데? 죄송해요. 형이 나오면 이거 끝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저와 함께, 나연 씨랑. 좋다. 우리 S걸과 함께, 커플의 힘. 윷놀이에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켜봐. 유재경! 유재경과 유시미. 네. 유시미. 유시미. 유시미! 사수겠지! 네. 네. 자료. 자료.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2 팀전을 진행할 텐데, 일단 룰은 아시죠? 2대2는 각각 말을 3개씩 드리고요. 그 3개의 말을 먼저 집어넣은 그 선수가 있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어디서가 걸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파이팅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윷놀이 2대2 커플 대결 시작합니다! 너무 초반에 과하게 쓰고 있어. 이게 처음 나와서 그래. 아니 무슨 몸으로 하나봐 게임을. 집에서 오래 쉬어서 그래. 힘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자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하면 윷놀이 팩이야! 형만 믿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디서는 예언은 절대 안 돼요. 어멍이야 어멍. 뭐야! 어멍 개! 뭐! 뭐! 개! 개야! 어멍 개! 형 미안해요? 이게 개가 나와서 개! 시작은 개! 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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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일단 우리가 남자는 포기해야지. 남자라면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리스크가 높긴 한데 포기해. 그래. 초반부터 너무 세게 나오시는데요. 걸백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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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잡았어. 잡는 거지 깔끔하게. 잡는 거지. 이런 게 라임이죠, 라임. 예. 역시 외워 중에 외워. 김외워. 자, 한번 와볼까? 백도. 잠깐만, 살짝 생각보다 그냥 불쌍하게도. 개만 나오면 개, 우리 개. 백도 한번 나오면 얘를 들어가면 끝이잖아. 아, 여기는 초반이라. 그렇게... 전략 괜찮아요? 아, 그런 전략 필요 없죠. 일단 우리 승리 아이콘. 액션, 액션. 왜요? 오케이. 유심히. 모두 괜찮아, 골드 괜찮아. 모두 좋아, 모두 좋아, 모두 좋아. 모두 좋아. 맞다, 맞다, 맞다. 한 번 더. 모두 좋아, 괜찮아, 모두 괜찮아. 나쁘잖아. 아주 좋아. 모도. 모도. 모도 잡아. 일단 잡아. 도. 이게 포인트 도기 때문에. 됐다. 한 번 더. 자, 이제 개, 걸 뭐 다 좋아. 다 좋아. 걸도 좋고. 좋아. 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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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으면 없고 나. 빨리 눌러야 된다. 시간.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났어.
찍었어. 야, 아니, 좋네. 도, 도, 도. 자, 도 한번 갑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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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나를 안 해. 됐어, 됐어, 알았어. 예, 예, 예. 아, 혈압 올라. 그래요. 아래쪽. 아, 그렇지, 그렇지. 콜. 되게 괜찮아, 되게. 어, 알았어. 여기다 도. 6, 도, 도, 도. 오케이, 개, 개, 개. 아, 좋네. 오, 이거. 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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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볼 거잖아요. 잡으면 포인트 스킬일 수 있잖아. 스킬. 포인트 10점 올랐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한 번 더 안 들었잖아.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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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 이거 한 칸은 이쪽으로 할까요? 아니 아니. 어, 이게 말 세 개만 나가. 말은 다 나가지죠. 아, 말은 다 나가지는구나. 다 세봐요. 아, 나가져서 세 개가 되는데. 오, 스킬 12점. 맞나? 우리 스킬 12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김캐리! 역시 아들이야. 야, 윷놀이가 진짜 좋은 거네요. 야, 윷놀이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 얘네 뭐 남았어? 차례로 뭐 아직 남았어. 던져, 던져. 던져서 하나 들어오면 되겠네. 여기서 들어오면 돼. 그냥 들어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골이에요. 하나 골이. 하나 골이.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따라. 어차피 윷놀이 한 방이야. 웨어에 강하신가 봐요. 아, 예, 김웨어. 김웨어. 야, 여기 거리 잡지도 못해, 잡지도 못해. 우리 세 개 나가는 거 진짜 답답해가. 답답하다. 진짜 정말. 내가 우라통이야. 어, 진짜 답답하다. 정말 벌칙에. 구멍. 뭐야? 구멍. 아, 우리 식시. 아, 벌구. 벌칙에 구멍. 벌구. 어, 벌궁이지. 벌궁. 벌궁. 어, 나구나. 아, 형이에요. 아, 형, 헐! 걸! 걸! 걸 한 번 갑시다, 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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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이거를 생각을 잘해보죠. 그냥 가요. 스킬을 좀 써야 돼. 그 사람이 돈 나올 때 얘를 움직이고. 알았어. 안 움직어? 자. 잡았다! 뭐 이거 스킬 잡았다! 잡았다! 이런 스킬을 쓸 필요가 없어. 뭐 써요? 예, 예, 예. 예, 클릭, 얘를 앞으로. 예, 하고, 클릭, 그쵸, 그쵸.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우리 완벽해. 스타트 해설해도 되겠네. 뭐, 잡았다. 여기서 개, 개, 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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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위로 태민이 90점 할 거야. 안쪽 계속? 뭐야? 자, 어머 왜 개만 나와? 어, 진짜 슬픈데요? 네. 한 번 더 개. 왜 나올 게 없어? 개는 개. 나 나갈 게 없어. 예스! 이건 감동이네. 자, 한 번 더 걸고. 아, 난 진짜 태용이 형이 마지막 부르던 준비할 때 울 때도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그래. 어, 이건 그거 진짜 이상이에요. 감동적이야. 그거 이상이야. 합치고, 어, 그렇지. 아니, 내가 뭘 하잖아. 봤지? 합류. 아, 합류하고. 하요. 가야지, 가야지. 어, 어, 절대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너도 안 잡혀. 이거만 나오면 끝나. 그래, 같이 가면 지지. 오픈에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두 개 걸려. 뭐 나오면 지지네요. 뭐 나오면 지지. 던져놔, 일단 던져놔. 뭐 두 번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설마 뭐가 거의 아니 뭐 잡지도 못해. 되게 많이 가셨네요, 거리면. 내가 팀을 잘 골랐다. 우리 무기도 한번 쓰죠. 오케이, 오케이. 무기? 스킬. 우리 스킬이 안 나왔어. 아,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사이드예요. 저희가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도. 잡았어요. 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 잡아. 우리 어차피 끝인데. 뒤로 들어오면은 더 잘 자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어. 지금 누구예요? 쪽. 일단 잡자. 드세요. 저기 멜붕이야, 멜붕. 어, 이미 멜붕이랑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태민이 조용하다라는 거는 뭐 그렇지. 와, 괜찮아. 네, 뭐 아주 좋아. 뭐가 뭐야? 뭐가 나와? 뭐 어째? 뭐. 예. 자, 우리는 일단 득점하고. 아, 우리 이거 들어가면 끝나네. 일단 네? 얘를 우리 하나 백동 들어갔잖아. 스킬 하나 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들어가면 끝나네. 올리고 어. 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올리고 어, 여기서 어. 전멸로 올린 다음에 개를 얘를 개를 두 칸 보내고 그 다음에 모를 뭐 하는 거야? 모를 가는 거야. 아. 아까 모 굴린 거 어디 갔어? 모 굴린 거 지금 모 굴려서 간 거 아니야? 9초, 8초, 아 그런가? 7초, 7초 6초, 5, 4, 3, 2, 1, 아우! 자, 갑시다. 우리. 갑시다. 자기가 알려줘도 됐어요. 자, 김웨어. 자, 여기서 김웨어. 전멸. 전멸. 어, 전멸이 뭐예요? 세, 세 마리. 앞으로? 전멸이란? 앞으로 한 칸 더. 아니, 그리고 아, 내가 데이비드 필이 아니니까 번지 아니, 원래 윤두리에서 그렇게 대신이 아니야. 시켰어야지. 진짜 웨어에 강한
못한 우리 태영이 형. 그러니까 아유. 내가 믿었다니까. 이래서 내가 이 팀을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올 때 동안. 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가 이게 다예요. 자,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겼으니까 한번 하자. 공판. 아이고 우리 왜냐면 유재경 형이 우리가 오늘 뭐가 나왔는데 두 번이나 놓쳤어요. 그게 왜냐면 약간 연로하셔가지고. 아 진짜. 연로한 흘리기 안 됐어. 네. 감사 한번 접근하자. 가자 결승. 네, 저는 잘 봤습니다. 그 두 번 놓치셨더라고요. 네. 참 안 되셨네요. 그거는 왜요? 관악. 아니, 잠깐. 관악산 정사는 조금 거칠고 네. 관악산 마담바이로 하죠. 아니면 깔딱고개. 거기가 왜냐면 숨이 깔딱할 정도로 힘들다고 깔딱고개예요, 거기가. 아, 진짜? 네. 오, 도움이 된다. 어, 진짜 도움이 되네. 관악산 깔딱고개. 건강을 위해서 관악산으로 보냈는데 깔딱고개를 보내는 건. 자, 위치는 이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아, 네, 상대편에게 관악산 깔딱고개를 상대해 드렸어요. 근데 본인들은 어디 갈지 결정하셔야죠. 새벽 2시 어디 갈까요? 뭐 없어요, 형 딱. 피시방, 피시방. 감자탕? 콜, 콜. 아, 저기 우리 소시 아니 저기 모시미 이름을 감자탕 어때요? 감자탕 좋아요. 오 괜찮네. 좋아요. 감자탕 오케이. 새벽 2시에 감자탕이 아 좋아. 네. 어 나도 그거 가만히 좀 있어. 아, 두 팀 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 말씀드릴까요? 오후 5시에 무조건 관악산 깔딱고개 계셔야 됩니다. 어. 5시 출발이 아니라 오후 5시에 관악산 깔딱고개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깔딱고개. 두 개를 좀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코파틴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감자탕 집에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아름답다. 아, 진짜 너무 좋다. 2시 감자탕 집에서. 니네 완성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 스타잉쇼 모두 함께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함께 미션을 행한다는 그 마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텝 몇 명의 표정들이 좀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좀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구를 이제 작성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미션은 나옴과 동시에 많은 팬들의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팬들의 관심에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바로 그 미션인데요. 그 미션의 이름은요? 네, 이번 미션은 아이유 10단 대결입니다. 깔딱고개는 어디야? 자, 뭐 지난번과는 좀 약간 달라졌죠. 원래 아이유 3단 대결이었는데 이번 10단으로 바뀐 이유가 아,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아, 일단은 AI의 난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중점 빌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단계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유 10단 대결이 완성이 됐는데요. 먼저 AI와 짜가 이뤄서 2대2가 될 텐데 각 팀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아, 그랜드 아이, 마스터. 거기 김캐리가 나야지. 아. 형, 나 은장됐어. 우리 지난주 금장에서 은장됐거든? 네, 아, 떠나셨어요? 어, 우리 그랜드 마스터. 네. 깔딱고개, 숨이 깔딱 내내 어디서를 적어본 기억이 없어, 저는. 생각을 항상 해오거든요? 아, 뭘 할까? 아, 뭘 할까 생각을 해오는데, 아, 진짜 미치겠어. 왜 이래, 나는 팀이 맨날. 왜요를 써먹고 싶어. 왜 팀 탓을 해? 어. 제가 뭐 했어요, 윷놀이. 형이. 세민아. 윷놀이, 윷도 안 만져봤어, 저는. 앞으로, 왜요를 써먹고 싶잖아. 아, 예. 팀으로 선택해. 그러니까 아, 다음에 하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 진짜 징크스인지 아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해. 진짜 해가지고 내 만약에 저희가 또 어디서를 못하면 제 문제예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다. 내 팀 문제야. 네. 진짜. 아 일단 뭐 콩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민 네. 해설위원이 선발이 됐고 이러면 그 백세팀은 자연스럽게 박태민 해설위원이 선발된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일단 두 분이 이제 1대1로 붙고 AI와 이제 합쳐서 이제 2대2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은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자, 이거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10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양팀의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됐죠? 네. 아, 사실 그, 이 두 선수들이 굉장히 화려한 과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뭐, 김정민 해설위원이 99년도 데뷔였죠? 네. 네, 1세대 게이머로서. 아, 남들은 잘 모르지만 월드 챔피언 출신이었고요. 월드 챔피언 2회 강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월드 챔피언 2회. 세 번 열린 세계대회 2회 우승했습니다. 다 한국에서 했었죠?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 월드 챔피언 2회를 했었었고 아주 뭐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김정민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민 해설도 사실 그 세팅 때문에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굉장히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두 분이 붙었더라고요. 12년 전에 8월
2001년 8월 KPGA 16강에서 붙었고요. 와. 그리고 2004년 KT 메가패스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만 기억나는데 제가 살면서 하도 이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석적으로. 근데 그때 벙커러시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막히고 졌습니다. 네, 아니 뭐 그냥 내용 자체는 그 박태민의 설련이 그때 좋은 기억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AI를 끼고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일단은 그 군단의 심장이 달라진 AI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두 선수들은 뭐 각자 알아서 세팅을 충분히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세팅은 완료가 끝났고요. 네.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가 베타기 때문에 3단계까지밖에 안 돼서 컴퓨터가 사실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컴퓨터가 무려 10단계까지 늘어나면서 어쩌면 저보다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두 명 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뭉개지는 뭐 이런 그림 남았네. 마지막에 컴퓨터끼리 하는. 아, 재밌겠는데?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져서. 네. 1단계부터 10단계 레벨 있잖아요. 10단계로 골랐어요. 거의 뭐 선수로 치면 그냥 영호급? 네, 자원을 남들보다 많이, 저보다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왠지 좀 프로토스한테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프로토스. 프로토스 좋지. 네. 그리고 전략은 막 7차관을 정할 수도 있고, 막 4차관, 막 멀티, 막 은폐된 다크템플러 생산 이런 게 제가 이제 전략을 선택해 좀 다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냥 경제적 집중으로 이번 경기 가겠습니다. 선택 끝! 오케이! 저도 일단은 레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치터 3로 했고요. 사실 치터 하면은 이영호 선수보다는 최연성이죠. 치터 테라. 치터 테라는 최연성. 저는 최연성 스타일로 갔는데 종족이 적으네. 연성이 적어도 잘해. 연성 형 적어도 잘해요. 적어도 잘해. 네, 저도 잘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초반에 맹독충러시나 뭐 바퀴 울트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일단은 좀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 저도 그래? 경제적 집중으로 해서 한번 좀 후반을 지향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 끝났네요. 각각 이제 개성 있게 AI를 맞춰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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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U 10단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레전드 매치에 복수를 하겠어. 자, 맵은 투영의 전장. 맵 이쁘네요. 입구는 큰 입구가 있네요. 네. 아, 티플하기 좋은 맵, 2대2. 아, 이 정도에 걸렸네요. 말해주기로 했잖아, 종조. 아, 맞다. 나 저그. 진짜? 응. 나도 저근데. 졌는데? 진짜? 너 저그야? 이래도 돼요? 박태민은 주종병 나온 거잖아. 아,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네. 아, 우리는 투적을 하는 거. 뭐, 신윤이. 아, 괜히 나무를 타고 육도론을 하냐. 아, 진짜. 아, 재경이 형. 박태민. 좀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야, 깔딱하게 미리 좀 가겠으라 그러면 안 될까? 이게 어차피 뭐 아니면 뭐라? 어차피 우리 군단의 심장에서는 이 컴퓨터의 레벨 자체가 이게 완전히 변수를 만들어낸 거라 저랑 태민의 실력보다도 얘 뭐야? 어? 얘 왜 이렇게 잘해? 오, 컴퓨터가 우리 컴퓨터 봐요. 뭐야? 얘가 왔다 갔다. 컴퓨터 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글링 시야 밝혀주고. 와, 대박이다 진짜 컴퓨터. 아, 우리 컴퓨터 뭐야 이거? 왜 컴퓨터 또 왜? 얘는 얘네가 오예 우리 프로브가 낚아왔어. 우리 프로브가 낚아왔어. 상대 일꾼이 나와서 두 마리 죽이게. 일벌레 낚아왔어. 진행이 너무 좋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저리 많아, 저리 많아. 역시 나보다 똑똑하진 않아. 너 박태민? 너 저기 아니야? 어떻게 뭐해? 역시 더 마린 김정민. 아, 진짜. 아니, 얘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없네, 상대. 어? 태민아, 너네 편 입고 자꾸 나한테 선물 줘. 아, 얘 뭐야? 원래 이거 같은 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왔네. 안녕, 태민 친구야. 무엇을 뭐라고 싶니? 관악산에서 좋은 거 하고 싶어? 자, 관악산에서 좋은 거 시키지. 우리 태민이 저글링 절로 가네. 태민이의 귀여운 저글링. 추적자야, 왔어. 태민아, 뭐 어디 가? 깔딱 고개로 오는 거야. 깔딱 고개로 오는구나. 아, 답이 없네. 여기서 공격. 이러면 이제 같은 편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바로 움직이죠.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형의 방. 야이이이이이이 주적자 주적자 컴신 컴신 컴퓨터 신. 와, 진짜 아 좋아. 가병 주문 나왔지만 이미 늦었죠. 대민아 형의 뺏게 얘 뭐 하는 거야 얘는. 야 진짜 대단하다. 자, 이게 바로 그래 군단 숙주. 네, 군단 숙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일단은 이게 처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군단 숙주에서 나오는 이 그렇지. 걔네들
얘네들 식충이들이 예. 아, 호흡이 오래 살아. 오래 그래, 그래. 더 오래 살아. 지속 시간이 10초가 늘고. 기간이야 기가 막혀. 저 무리군주. 네, 무리군주가 던지는 우승 나왔다. 제법 살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생충보다 오래 사는 데다가 거의 히드라에 가까운 공격이야. 정찰도 기가 막혀. 아, 가라 식충. 식충이 어디 있어? 아, 식신. 컴퓨터에 빼! 와 역시 그렇지. 어 불멸자 쌓인다. 불멸자가 계속 쌓이고 있어. 아 관악산에서 뭘 시킬까? 그러니까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세팅이가 갑자기 병력이 많아지기 시작해. 우리 컴퓨터 멀티가 몇 개예요? 저거한테 자원이나 지원해달라. 멀티가 뭐 워낙 쌩쌩하게 돌아가서. 형 농담 아니라 저희 수준이 자원 요청해. 저는 누구? 경기량 투수 박정수도 안 되는데요? 야 여기 여기 귀여운 애들 나왔다. 저거 나왔어. 얘들은 그냥 올 게 분명한데. 아니 유닛 조합이 너무 좋아. 분명. 우리 AI가. 그래. 일로 와. 박해 만나. 공수 많다 여기 공수. 공수 많다. 정민이도 금방 뽑았네. 아니. 근데 박태민이 혼자서 하는 것 같아. 2대1이야 지금. 근데 태민이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자원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아. 자원 요청을 좀 많이 했네요. 자, 총공격이다. 자, 가자. 불멸자. 불멸자. 좋아. 위치 좋아. 불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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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좋아. 가자. 가자. 뛰어. 그렇지. 자, 뛰어. 잡아먹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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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아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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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자 있잖아. 멸자 오멸자. 멸자 있잖아. 멸자 멸자지. 공격대 있거든요. 예, 멸자 무시하나요? 멀티 밀고 땀이야. 이게 바로 분단 숙주죠. 뭐야. 나 멀티 다 흘렸는데? 저글링한테 좀 많이 털리고 있어. 아무튼 밀어버려야죠. 그렇지. 뒤로 한번 괜히 빼줬다가 이거. 괜히 빼줬어 아까. 아까 봐주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밀었어 밀었어. 군심에서도 바뀌지 않는 이 멸자의 힘. 이게 바로 멸멸자죠. 네. 이건 거의 뭐 지난주에 또 병구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야 좋아. 이거 송병구보다 낫단 얘기인가 이거? 설마. 우리 해병김이 박태민을 이긴 첫 경기가 되네. 그러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태민이 뭐하지? 나 경제적 집중하고 있어. 이게 경제적 집중이라고 이게. 부화장 3개. 야 부화장 부화장 3개. 야 아 저 트롤러인데? 아 이게 경제적 집중이야. 선우 일어나기. 선우 일어나기. 그날의 복수다. 죽어. 박대민 죽어. 지지. 네. 사실 이것보다 기대는 그냥 반반이었거든. 그렇죠. 거기다 저그 나와가지고 태민이 주종조이고. 솔직히 근데 제 저글링 봤어요? 움직임? 프로게임을 해야 돼도 되겠죠? 근데 솔직히 네. 우리 AI가 너무 잘했어.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데 피디님 저 저글링 컷들 보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팀플 오늘 기분이 좋네. 레전드 매치의 복수. 어떻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듯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그렇게 그렇게 한 마리 넣을 수가 있어요? 사단 야 이봐 너 무슨 까딱 고갠지 뭐지. 관악산, 치악산, 설악산 이게 가장 좀 그 악소리 난다 그래서 올라가면 악소리 난다 그래서 이게 붙여진 이름들인데 까딱 고개 와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멋진 거 드릴게요. 까딱 고개가 제일 제2 제3이 있습니다. 제3 까딱 고개까지 있고 박쥐가 서식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등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형 포유류가 서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결 승리로 인해서 역시 쿵파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무엇을 선사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치밀해서 이미, 결정하신 것 같고 저쪽은 온상민 해설위원이 돌고 있네요. 상민이 형 완전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돌아버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선택해 주실까요? 네 무엇을 이제 감자탕? 감자탕을? 감자탕을 먹어요. 감자탕을? 감자탕 의까지. 감자탕을 괜찮네. 감자탕 먹어야죠. 감자탕 대짜. 감자탕 대짜. 대짜. 우리 패스팀에게 뭘 선사해 주실 예정인가요? 태민아 노트북을 그러니까 관악산 깔딱고개 노트북을 갖고 간다. 군심에는 노트북 들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신 박태민이 두 개 들어줘. 박태민이 제일 젊으니까. 왜 제가 두 개를 들어야 되죠? 제일 젊으니까. 지금 태민이가 왜 내가? 왜? 넌 너 아까 전에 어떤 보호자를
자처했잖아. 박태민이. 아까 나올게. 보디가드 자처했잖아. 그래, 넌 총각이잖아. 어떻게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들고 가서 그거까지 지시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려감사할 거?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어떻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어떻게 걸린 미션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 듣고 그 어떻게 걸린 미션과 함께